혜원이가 할 거는 복화 2회 16이네요, 오늘.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 연필을 어째라 저째라 뭐 책을 어째라 저째라 뭐 자를 어떻게 해라 책뭐 이런 것도 배웠지. 그 상대방에게 뭔가 시키는 말 이걸 배웠어요.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오케이, 그래서 pick up의 뜻은 줍다. 그러니까 up은 위로란 뜻이고 pick이 줍다란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쓴다?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뭔가를 충고할 때 쓰는 말이라 했어. 하다시로 시작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your의 뜻은? 너의. 여기다 you 같은 거 그냥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펜슬은 알다시피 연필이죠. 오케이. Pick up your pencil. 오케이. 이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Yes. 오케이, 예, 그렇게 할 거예요. Yes, I will. Yes, I will. 이거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will pick up my pencil.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자, 전에 이제 C에서 뭐 배운 적이 있냐면요, 양치질 해라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Brush your teeth. 기억나요? 너무 Dry your hair. 네가 배운 거다.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난다. Wash your hands. 이런 거 배웠어. 그것도 시키는 말이었어. Okay. 그다음.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Open의 뜻은 열다. 열다랑 열린. 이 두 가지 뜻이 있어. 열다란 뜻일 땐 무슨 시? 하다시. 열린이란 뜻일 땐 이름 시? 문은 문인데 어떤 문? 어떤 문이라고? 문은 문인데 어떤 문? 열린 문. 열린 문. 이게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열다. 열다. 무슨 시예요? 그럼 무슨 시로 쓰인 거야? 하다. 오케이. 그래, 지금 여기에 너의 배낭 가방을 열어라는 건 상대방에게 뭐 하는 말이야? 명령하는 말이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무슨 시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your는 너의고요. backpack은 배낭 가방. backpack은 무슨 시야? 응? 뭐라고? 이름. 그렇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잖아. 됐습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이건? 이름 시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Okay. Close의 뜻은 닫다. 닫다랑 가까운, 친한 이런 뜻이 있어. 닫히는 이거야. 닫히는 뭐라고요? Closed. Closed.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닫다.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야? 어떤 친구?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이 뜻일 때 어떤 시인데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시키는 말이니까 하다시로 시작해야 되겠죠. 북은 무슨 시야? 이름 시. 닫아라 그랬어. 무엇을 닫을까요? 무엇을 덮을까요? 너의 책을 덮어라. 수업 끝났다. 오케이. 안 끝났는데. 알아. 계속해서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e a racer.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잠깐만. 시험 친 거 채점 지금 좀 바로 할게요. Close, put down, pencil, eraser. Okay. Open, roller, pick up, book, point. Okay. Backpack. Pick up your pencil, open your backpack, close your book, put down your ruler, pick up your eraser. Okay. Perfect. 수고하셨습니다. 재우.